아, 오늘 저 앞에 산타페 CM 차량은 지금 최근에 한 다섯 번 들리셔서 100% 이상 세팅값 하셨습니다. 오늘은 라파 플러스 2 한 세트 장착하셨고요. 지금 이 차량은 코라노 스포츠 몇 년식이라 그랬죠, 선생님? 12년식. 12년식에 키로수는 이제 16만 8천, 한 17만 돼가네요. 이 차량 안산에서 오셨고요.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두 개 하고요. 배기 중통에 두 개, 그리고 엔드 머플러 하나, 그리고 플러스 접지 표준형 하나. 패키지 행사 하시면서 플러스 에너지까지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1, 2차선으로 계속 직진 가시면 되고요. 저기 다리 밑에서 70km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엔 없으니까 사장님이 운전하듯이 한번 해보세요. 사장님도 지금 느끼시느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죠? 네. 어떤 변화가 있는지.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세요. 저희 영상 많이 보셨다니까.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.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니까 지금 황석주행 테스트 하신 것 같은데 암만 해도 평지나 평지 내리막보다는 조금 더 빨리 떨어질 거고요. 그리고 세팅값 자체가 지금 뭐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면 한 30에 35% 세팅값이다 보니까 70% 이상 센티한 차들하고는 조금 다소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. 그래도 아마 그 굼뜸 현상하고 연비? 네. 이렇게 두 가지 분명히 타시면서 더 좋아지니까 그런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연락 주시고요. 연비는 지금 트립 연비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참고하는 게 맞고요. 내가 뭐 만땅 넣고 탔더니 몇 킬로를 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. 지금 60에 약간 저속에서 엑셀 떼면은 떨어지는 게 좀 빠르고요. 떼보세요 엑셀. 일단 뒷땡김 현상은 없죠. 네. 차간 거리 가까우니까 제가 떼라 그랬던 거거든요. 천천히 떨어집니다. 천천히 떨어지죠. 네. 다 체크해 보시고 오셨죠? 네. 네. 저 언덕도 한번 치고 갔다 올게요. 아마 전에보다 엑셀을 좀 덜 밟아도 반응이 좀 빠를 거예요. 해가 많이 길어졌네요. 네. 이제는 앞으로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겨울도 없어지고 올 겨울엔 눈도 안 왔더라고. 야, 옛날에는 저희가 스노보드에 미쳐가지고 30살에 배워가지고 한 7년 동안 미쳐서 타고 다녔는데 그땐 겨울만 기다린 거죠. 눈 오라고. 근데 이제는 네, 맞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입니다. 엑셀 떼보세요. 오르막인데 불구하고 저 밑에서는 차 막히는 걸 봤기 때문에 떼라 그랬던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항속 주행 거리를 좀 많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 거리가 많아지는 만큼 연비의 세이브가 많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저 멀리 신호를 보고 제가 아까 거기서 떼라 그랬던 거거든요. 여기 내리막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지금 한 4분 20초 운전했어요. 좀 틀려진 거 느끼신 게 있습니까? 속도가 있는 대로만 느끼신 것만 얘기하셔야 돼요. 떨어지는 게 약간 덜 늦게 떨어지죠. 늦게 떨어지죠. 네. 네. 그리고 초반 스타트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지? 반응은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. 네. 더 타보세요. 그러면 진동 소음도 좋아지고 지금 이 드라이버잖아요. 중립이 아이고 신호 바뀌었다. 이따 가서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지금 나올 때보다 들어갈 때 좀 더 좋아진 걸 느껴요.
엑셀 띄고 가보세요. 원래 내리막에서도 잡습니다. 엑셀을 띄면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. 근데 계속 밀어줄 거예요. 지금 먹긴 먹었는데 사장님이 느끼는 체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내리막에서 잘 가긴 했었는데. 네네. 여기 밑에서 유턴 할게요. 저기 신호등에서. 사장님이 좀 밟을 땐 밟는 스타일이죠? 네. 네. 그러면 차가 워낙 길이 또 좀 잘 들어 있으니까 그 느끼는 체감도 약간 그럴 수는 있어요. 뭐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정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희는 다 환불해 드리니까. 네. 편안하게 하십시오, 편안하게. 올 때도. 네. 140, 150 한 번씩 바꿨거든요. 일단 탄력을 받으면 차는 잘 나가요. 네. 차는 잘 나가요. 근데 스타트에서 초반에 뭐 60 올라갈 때까지가 좀 차가 버거워한다 그럴까? 발 반응이 늦고 이런 부분들을 호소를 많이 하는데 요즘 나오는 신차들도 디페퍼가 장착이 돼서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. 근데 저희 거 그래서 저희가 오시게 되면 65%, 70%, 뭐 75% 이 정도 세팅값을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. 그럼 사장님이 그만큼만 더 하게 되면 지금 야, 차 틀려졌네요 이런 말이 나올게. 세팅값이 떨어지니까 조금 예, 좋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 패키지 행사를 하니까 이렇게 좀 그나마 해드리지 저희는 오면 웬만하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야 돈을 써도 안 아깝거든요. 조금 제가 봐도 지금 느껴지는데 그 마이너스 접지 있잖아요. 더 좀 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장님 그거 예예 예, 그거는 간섭이 생기는 거예요. 그건 사실은 뭐 다이를 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사다가 좀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 거 플러스 에너지 접지가 그런 거 뭐 몇 배 이상 효과를 하니까 가셔가지고 아마 가셔서 한번 작업을 하셔 떼고 한번 네. 운전해 보세요. 그러면 지금 길 대표가 타고 와서 딱 얘기했던 그 말이 딱 맞을 거예요. 그만큼 딱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고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. 네. 네. 먹긴 먹었는데 그 간섭이 딱 느껴지네요. 이게 뭐 우리가 모면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작업을 했을 때 그런 경우의 수가 다 있었어요. 그래서 말씀드립니다. RPM도 평소보단 좀 떨어질 겁니다. 그래야 정상이고요. 그러니까 저 RPM에서 힘을 다 쓰니까 기아 변속도 부드럽게 빨리 바뀌고 하는 건데 지금 간섭이 있었네요. 보니까. 좀 꼼꼼해요. 길 대표가 딱 타보면 알아요. 그렇죠. 엄청나요. 하여튼 뭐 늦은 시간에 오셔갖고 또 믿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더 타보시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십시오. 네. 그것만 수정한 다음에 한번 타보시고 연락 주시면 아마 아 사장님 틀렸습니다 할 거예요. 그렇게 한번 전화 주십시오. 네. 하여튼 고맙습니다 사장님. 네, 네 감사합니다.